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, 꿀소라 그리고 전복 내장도 좀 준비를 했고요. 마늘 기름장 소스를 준비했고, 아 그리고 술, 오늘 술은 야과문주. 네. 1년 만에 이걸 좀 오픈을 합니다. 이게 작년 9월에 제 방송에 열혈 시청자이신 은발의 구렛나루 형님께서 그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, 이걸 드디어 오픈을 해서 오늘 맛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방송은 제천몰에서 보내주신 청풍면과 흑마늘진액 PPL과 함께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. 열려라 야관문. 자, 와. 자, 여기다가 먼저 전복 안주로 첫 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어우, 이게 은은한데 되게. 뭐야, 되게 쓰고 강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. 은은합니다. 이거 한 제가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먹을 때는 알코올량이 좀 많고 강하고 약간 좀 씁쓸한 맛이 좀 났던 것 같은데, 오, 이거 지금 좀 더 순해진 것 같아요. 한 잔 더 바로. 아우, 좋다.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, 치아 이쪽 제가 사랑니를 좀 발치를 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좀 씻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만 좀 씻고 있습니다. 아, 전복은 딱 찌거나 딱 버터구이로 딱 구웠을 때도 맛이 굉장히 다른데, 저는 생으로 먹는 식감이 오독오독한 게 술안주로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찍어 먹는 거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소금, 참기름, 다진 마늘이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훌륭합니다. 내장에 한 잔. 요 내장은 뭐 죽 끓여 드실 때 넣어서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, 웬만하면 생으로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. 정말 신선한 거 아니면 좀 요것도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. 예. 쏴. 아. 야. 들보들한 게. 전복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이제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. 근데 이 성분이 남자의 그 정자 생성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, 이 전복 거기다가 야관문주, 벌써부터 이걸 좀 먹으니까 몸이 효과가 바로 온다면 거짓말이겠죠. 아, 근데 플래시 효과가 좀 살짝 느껴집니다. 아, 몸에 열이 끔씩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예. 네. 바사사.
아, 술 이거 좋은데 지금. 요 술이 한 1년 정도 된 걸 먹으니까 은은해가지고 취한 줄 모르게 취하게 하는, 예, 그런 술일 것 같아요. 먹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취하는? 강하다는 느낌이 좀 안 나고 은은하게 싹 사실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 좋은 야간문 보내주신 우리 은발의 구레나룻 형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먹는 중간 잠시 PPL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천몰에서 좋은 상품을 좀 보내주셨는데 청풍연과 흑마늘 진액이라는 상품을 보내주셨습니다. 이거 제가 직접 제품 받아서 직접 이렇게 먹어봤는데 쓰지 않고 굉장히 또 먹는 기분도 좋아요. 아, 쓰지 않고 먹는 김 좋고 괜찮습니다. 자, 구성 패키지를 보면 이렇게 좀 이쁘게 이 박스에 세 개가 잘 담아져서 고급스럽게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혹시나 이번 추석에 그 선물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천몰에서 흑마늘 진액 이걸 한번 구매해서 선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천몰 청풍면과 흑마늘 진액. 자. 어느덧 전복은 마지막 점. 그리고 전복대장 남은 마지막 거를 한 잔하고 이제 뿔소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쏴쏴쏴. 아우. 아, 이거 은은해가지고 자꾸 먹게 되네. 몇 잔치 먹은 거야, 지금? 자, 이번엔 뿔소라 타임. 아우, 어둑한 시간에 죽는다, 진짜. 아, 그리고 이 뿔소라 양은 요 세 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. 한 요게 여섯 개 정도인가 돼요. 쏴쏴쏴. 아,
자, 요거는 아마 막장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아, 제철물 청풍면과 흥마늘 진액. 아, 지금 전복이 굉장히 더 맛이 좋네요. 예전에는 어떤 고가의 음식, 정말 비싼 음식으로만 이렇게 좀 생각이 됐던 음식인데 요즘은 양식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금액에 찾아서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댁에서. 그리고 이 뿔소라, 아, 이 오독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좀 드셔보시는 거 제가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저에게 PPL 상품을 이렇게 좀 보내주신 제천물. 지금 추석맞이 저 할인 행사를 굉장히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런 제품 저런 제품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청풍면과 흑마늘 진액 이것도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네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